트로피 진짜로. 아 새벽이라 좀 많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진짜 많은 분들 오시면은 정말 되게 편하게 하시거든요 게임. 아 회사야? 아 회사네요? 오케이. 많은 분들 오셨네요. 그래도 아우 시청자분 어서오세요. 어 희영이가 팡이 오빠 어, 좋아. 어 왜 부르니. 어 팡이 오빠 사랑이야. 고맙다. 내 입맛에 반성한다. 정말. 야 기다려봐요. 얘한테 물어뜯기는 거 트로피 있다고? 그 트로피 이름이 뭔데? 트로피 이름이 뭐예요? 트로피 이름 저희 시청자분들 빨리 오세요. 200채널 퍼플 문 캐슬 없어? 아, 없다네요. 시청자분들 200채널 퍼플 문 캐슬로 오시면은 아 이거 미리 트로피 좀 해두시면은 좋거든요. 우리 파니월드 길드 1기 2기 3기 4기 5기 방송 안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얘기 좀 해줄래 선녀? 나 이거 좀 나 이거 그 시청자분들과 같이 잡고 있다라고 전해주면은 1기 2기 3기 4기 5기 길드원들 웬만하면 다 와야지 트로피를 미리 이렇게 미리미리 할 수 있으니까. 아, 나 이게 사람이 진짜 풀로 차야 되는데 좀 새벽이라 사람이 많이 없긴 하네. 새벽이라 좀 화력이 약하긴 하네요. 이게 풀로 찰 정도가 돼야 돼. 그러면은 못해도 100명 맞나요? 아 100명 정도 100명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게 100명 찰라면 아직 멀은 것 같은데. 하지만 50명 있는 것 같은데 50명 안되나? 아 이 정도면 빠른거야? 근데 좀 사람이 더 많으면은 더 빨라지니까 여러분들 더 빨라질 때 저랑 같이 하시면은 아 트로피 먹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웬만하면 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트로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하시려면은 정말 머리 아파요. 저랑 같이 하시는 게 더 그래도 빠를 거예요. 계속 제가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면은. 트로피의 레르노스 검색해보라고? 없네요. 일격은 안 했는데 그거는 없네요. 예, 그 물어뜯기기 뭐 이런 건 없고요. 적극 처치랑 레르노스 1회 처치하기 있네요. 네네. 황이 형 사랑해요. 항상 방송 열심히 해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기다려봐. 아 얘 막타 각인데 어? 막타 각인데 막타 각인데 막타 각인데. 아아 지원이 막타. 야. 가 아니구나 적극 참여구나. 자 전 채널로 자 새로 받았습니다. 아 이거 막타 먹기가 힘들어. 여러분 이거 금방 하거든요. 이거 열 마리 채우는 거 있죠. 자 10마리 못 채운 것만 좀 10마리 좀 빠르게 채우게. 아 이게 트로피 주는 거랑 10마리 다음은 50마리라서 좀 오래 걸리긴 하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좀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10마리씩만 우리 좀 빠르게 좀 채우고. 여러분 이게 다 스택을 쌓는 느낌으로 굳이 트로피를 뭐 바로 못 받아도 하나하나 쌓아놓다 보면은 나중에 좋아요. 이거 알파 터틀도 잡아야 되고 다 잡아야 돼. 어? 그냥 막타 달라고 부탁하셔요. 아 괜찮아요.
아, 물론 막타를 두 번 먹으면은 트로피 두 개 들어오고 뭐 내가 일단 트로피 랭커니까 뭐 좋긴 한데 세요. 가자. 막타는 뭐 나중에 100마리 채울 때 하지 뭐. 100마리 잡기. 100마리 잡으면서 두 번 못 채우겠냐? 팡이 오빠 관계만 짜고 저 새끼 여자 아니네. 보추 새끼네. 아, 여잔 줄 알았네. 이거 지금 6마리. 6마리 남은. 봐봐. 사람 좀 많이 늘어나니까 금방이네. 여러분들 더 우세요. 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아, 199채널 퍼플 문 캐슬 이거 미리미리 트로피 좀 해두시면은 나중에 편하시구요. 이거 무자비안 있죠. 무자비안 이거 무자비안 전문 사냥꾼 받으시면은 HP 200의 경험치 획득량 5% 준다라. 나중에 뭐 만렙 60도 풀리고 70도 풀리고 이러면은 되게 편해져요. 그리고 보스 관련 트로피 300까지 깨면은 어, 경험치 막 10% 추가 이렇게 늘어난대요. 예. 뭐 그렇게 말을 들었거든요. 정말 여러분 후회를 안 하실 겁니다. 저거 하나하나 쌓아두다 보면 나도 아직 못 깼는데 트로피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 그냥 명예예요. 명예. 그냥 개인 랭킹. 이 메이플은 길드 랭킹이랑 개인 랭킹이 트로피로 따져서 길드 랭킹을 신경 쓰는 길드들은 다 트로피를 하죠.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메이플 스토리 2는 트로피가 남는 거예요. 트로피가 남는 거라 진짜로 여러분 트로피가 진짜 남는 거거든요. 저도 이거 트로피 때문에 잡는 거예요. 트로피 때문에. 근데 금방이야. 10마리씩 채우는 거는 50마리는 솔직히 방송에서 하면 여러분들이 욕할 거고. 아, 제가 방송에서 하려는 거는 다 10마리씩 잡으려고요. 이번에 나온 보스나 뭐 그리피나 등등등 아, 자이언트 보스들 좀 10마리 좀 같이 시청자분들과 좀 같이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녹차를 우롱이님이 마지막 일격으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녹차를 우롱이님이. 야, 저 운 좋은 거야. 저게 진짜로 운 좋은 거예요. 운 좋은 거. 생명의 틈 파토스 저는 퀘스트 깼습니다. 예, 파토스 저는 이거 깼어요. 파토스 처치. 대답 잘해주셔서 너무 좋네요. 아, 그래요. 자, 기다려봐요. 파토스 어떻게 깨는지 알려드릴게요. 그게 5라운드까지 있잖아요. 그 파토스가 5라운드까지 있는데 그게 그 뭐더라? 3라운드인가? 어? 3라운드 때 어, 맞아. 3라운드 때 파토스가 바로 젠대요. 무조건 7시에서 젠대는데 왼쪽 아래에서 문 같은 거 다 수리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딱 3라운드 넘어갈 때 모두 다 7시에 모여요. 나머지는 다 놔두고요. 모여서 중요한 게 뭐냐면 파토스가 젠대면은 바로 대포로 파토스 두 번 맞추고요. 그러니까 나도 길드원들이랑 했는데 그 길을 넣다가 다른 쪽 방향 문 깨져서 이제 넥서스 들어올 때쯤에 한 명을 보내요. 3라운드라 한 명만 들어가도 가도 맞거든요. 예. 그 한 명 딱 보낸 다음에 나머지 극딜을 하면은 파토스 깨집니다. 내가 적극 처치 못 받을 것 같다 왠지. 아이씨. 야, 아무튼 간에 아, 메이플 1 지금은 이제 할 생각 없고요. 메이플 1은 너무 노잼 게임이라 메이플 2가 너무 잘 만들어서 저는 이제 메이플 1을 좀 아, 지금 생각 없고요. 아. 메이플 1 방송은 뭐 나중에 뭐 메이플 2가
별로 재미가 없다 이러면 또 메이플 원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저는 메이플 2가 너무 재밌어서 일단 컨텐츠가 많아요. 뭐 트로피 모으는 컨텐츠도 있고 뭐 메이드 제작 시스템이나 뭐 미니게임들 그리고 PVP까지. 근데 메이플 1은 사냥밖에 없잖아요. 사냥 보스가 끝인데 메이플 1은 일단은 돈지랄 게임, 어? 한 번 또 하면 또 돈도 많이 쓰고, 어? 그리고 지금은 딱히 메이플 2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메이플 2도 진짜 충분히 재밌어요. 이제 조만간 그 미니 던전 시스템, 그런 미니 던전도 제가 직접 만들 수 있어요. 뭐 OX 퀴즈장 뭐 이런 거 제가 다 직접 만들 수 있어요. 알아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메이플 2가 미니 게임 던전, 뭐 미로 던전 뭐 이런 거 다 직접, 뭐 스타트 뭐 이런 거, 출발 신호 뭐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어서 컨텐츠가 정말 다양해요. 네, 그 메이플 1은 좀 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됐긴 해야지. 와, 창용 막타. 나 이거 적극 참여 들어갔을라나? 안 됐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몇 마리째입니까? 세 마리? 아유, 안 들어갔네요. 아, 적극 참여 안 들어간 거죠? 두 마리 잡은, 두 마리 잡은 걸로 처리됐네. 이게 미리 피 많을 때 쳐야 돼. 아, 적극 참여 되면 파란 탭이 떠? 아, 초록등 뜨면 적극 참여가 안 된 거? 아유, 힘이구만. 스팀 게임은 제가 워낙 좋아해서 자주 해요. SP 차는 평타만 하면은 피 반피부터 시작해도 적극이 뜬다고? 아, 그래? 아, 이게 적극 참여가 때린수더라. 어, 때린수. 나 자이언트 터틀도 열 몇 마리 잡아야 되는데. 그거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하면은 여러분들 같이 잡으러 가실 거죠? 어차피 여러분들 내가 볼 때는 뭐 다 트로피 그렇게 높으신 분들 없을 것 같은데 자이언트 터틀 다 50마리 안 잡으셨죠? 아, 이거 좀 같이 하면은. 아, 적극 참여 안 뜰라나? 아, 왠지 안 뜰 것 같은데, 이거. 피가 작아서. 와, 자이언트 터들이. 이따가 하면은. 안 뜰라나? 아. 그런 거는 이렇게 따로 해야 되나? 혼자 잡아야 되나? 어? 저 자이언트 터틀 지금 37마리인가 잡았는데, 13마리 남았는데, 그것도 적극 참여라. 뜰라나 모르겠네, 저. 아, 다같이 평타로만 잡기! 아, 그럼 되네! 자이언트 터틀 다같이 평타로만 잡기. SP 수급 평타. 그러면 서로 적극도 뜨고 극딜 안 넣고. 야, 그러면은 금방 하겠네. 이 정도 인원이면은. 아니, 분산해서 안 가도 다같이 평타로 하면은, 어, 그러면 적극 참여 금방 하겠다. 자이언트 터틀 이런거 50마리 뭐 금방 하겠는데, 그죠? 적극 참여 왜 만들었냐면은 한인충 때문에 만든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트로피 모으는 게 너무 쉬워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막 한 대만 치고 멈추면은 트로피가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어쩔 수 없이. 야, 이 정도 인원으로 자이언트 터틀 막 그러면은 되게 빠를 것 같은데. 네, 여러분 트로피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아요. 진짜로 정말 트로피 낮아서 안 좋은 거 없다니까요. 트로피 높으면은 어, 막 탈 것도 좋은 거 많이 주고요. 아, 진짜로. 이게 막타 각인데요. 야, 꽈대 막타. 야, 기가 막히는구만. 꽈대 막타 보스. 자, 전 채널 홍강아, 난 살려줬는데.
이게 바로 팡이인석이다 임마. 자 가자. 야 적극 참여 마음만 들면은 그 한인충 때문에 안 돼요. 어쩔 수가 없이. 제가 트로피충이라 좀 방송 보실 때 저는 지나가는 거 저거 다 던지면서 가거든요. 이해 좀 해주세요. 1000번 던지는 거 해야 되죠. 자 가자. 자 갑시다. 얘는 그 머리가 세 개네. 폰테인인가? 우리 아영님 오셨구나. 아영님 우리 3개 고마워요. 아영님 언제 왔대? 아 못 봤구나. 우리 DJ님 한 개 감사합니다. 아영님 오셨구나. 아영님 지금 있어요? 아 난 뽀뽀 쏜 걸 누가 말 안 해주면 몰라. 자 기다려봐요. 아직 좀 보기가 불편해서. 이게 피격수라 그랬죠. 자이언트 터틀. 아 일단은 기다려봐요. 야 이 정도 인원이면은 자이언트 터틀 이런 것도 적극 참여 이거 300마리 채우는 거 금방이겠다. 물론 다들 근성 있게 같이 한다 하에 어? 나는 솔직히 근성이 좋아서 트로피도 이만큼 모은 건데 이게 솔직히 이거 좀 지루하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는 막 밤새면서 트로피도 많이 모아봐서. 파풀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다 끝났어요. 많이 쳐 맞아야 적극성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 적극 처치가 뜨기 위해서는 피격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히트를 많이 쳐야 된다는 거죠. 그니까 공속 빠른 걸로 많이 치면은 더 잘 된다는 거죠. 네. 오 아파. 얘 생각보다 아프네 이거. 야 우리 1기 길드원 몇 명 왔냐 여기? 아 안 알아? 야 1기 길드원들? 야 너네 방송 따라다니면서 보스 처치 안 할 거야? 아무도 없네? 선녀밖에 없네, 선녀밖에. 레노스 10마리 적게 하고 있는데. 야, 이거 같이 해야 되는데. 체라님이 막타를 치셨네요. 자, 전 채널로. 여러분, 제가 보스를 얼마나 잡았으면은, 크리스탈 개수를 봐봐요, 개수. 이거 봐 미친놈 마냥 어? 와 많이 모았어. 야 요게 그 생각보다 그 이 타이밍이란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저기 왜 두 마리 있냐? 마마모시는 뭐야? 쟤도 트로피 있냐? 마마모시? 없네. 마마모시가 뭐냐? 마마모시가 뭐야? 마마모시가? 판이 와이파터도 잡아요. 아, 잡을 건데 이거부터 열 마리 채우고. 여러분 방송계 같이 하면서 예 미리미리 채워두시면은 열 마리씩 채워두시면은 편해요 나중에. 야 저 할머니 뭐야 할머니 저 할머니 야 저 물리면 아프냐 얘들아
야, 할머니부터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야, 그 할머니 무시하는 거야, 원래? 아, 할머니 감사합니다. 자, 레르노스 단검은 1티어예요? 여러분들? 얘는 그 템 뭐 주나? 뭐 1티어 무기 주나? 어? 아, 2티어야? 거래가 돼? 할 수 있어요? 여기 파풀보다 센가요? 그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파풀 같은 애는 그냥 피만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필드 보스가 더 세. 나는 제일 족같은 새끼가 그 프랑케네트. 그 새끼 존나 싫어요. 나는 걔만 보면은 진짜 소름이도다. 걔 100마리 잡기 할 때 존나 찬양했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존나 뛰어대. 막 위로 막 뛰어대고. 보스 자체는 약하거든? 근데 자꾸 낙사 데미지 입어가지고. 아, 우르판다 개새끼. 우르판다도 존나 어려워. 파풀보다 어려워요. 우르판다 솔플 하려고 딱 가면은 진짜로. 와, 선녀 10마리 잡았네. 나도 이제 두 마리가 남았는데. 두 마리인가 세 마리인가 남은 것 같은데. 요거 두 마리만 더 잡고 아, 또 다른 보스 10마리를 좀 가볼게요. 여러분, 트로피를요 제가 이런 거 있잖아. 보스 잡는 것도 마찬가지야. 한 마리 잡고 여러 가지 나 한 마리 잡고 다섯 마리 여러 가지 잡고 10마리 여러 가지 잡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 나. 이게 한 방에 50마리 깨고 이러면은 사람이 지치기 때문에 10마리 잡고 트로피 얻고 또 다른 보스 잡아서 10마리 잡고 트로피 얻고 이런 식으로 해야 이게 트로피도 금방 올라가고 시간도 절약되고. 물론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시간 절약은 아니지. 근데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트로피가 쩍쩍 올라가니까. 자, 기다려봐요. 레르노스한테 물리는 거 했나요? 이거 물리는 거 푸드루비 없다니까요? 뭐라고 검색을 해야 되는데? 아, 없어. 어? 아니, 없어. 아, 진짜 없는데? 보금 증가, 충동 증가 어떻게 좋아요? 보금이요. 아, 충동이에요, 충동. 잘못 말했어요. 야, 근데 물리면 트로피 뜬다고? 이거 물리는 거 어떻게 물려요? 물리고 싶으니? 이거 물리는 거 트로피 있다고? 야, 근데 길드원들 잠수야, 선녀야?
잘한 것 같다. 이거 좀 길도는 이거 일기 길도들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잘해. 선녀야 이거 물리는 거 트로피 있냐? 야 애들아 물리는 거 트로피 있어 여기 있는 분들? 아니 없을 텐데. 아니야 이거 없을. 파편 조각님은 있다는데? 있다고? 이거 어떻게 물리냐? 없어요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없는데. 아 없지. 있으면 내 손가락 니 줄게. 봐봐 없다 없다. 없습니다 물리는 거 트로피. 오늘 시청자분들이랑 자이언트 보스 10마리씩만 잡고 방종을 해야 되겠네. 여러분들 파풀보다는 재밌죠? 그래도 여러분들 좀 얘기 좀 하면서 아 또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또 같이 단체로 보스도 잡으면서 그죠? 파풀보다는 어? 트로피 모으는 재미도 있고. 아 지활이 자러 간다고? 자, 한 마리 남았습니다. 한 마리. 레르노스 봉인. 야! 선녀 일격! 선녀 일격 존나 잘 친다, 진짜. 얘는 일격의 왕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100명이 있어도요, 그걸 빼서. 제 일격 진짜 잘 쳐요, 선녀. 개쩔어, 그냥. 야, 기가 막히네. 그니까, 물리는 트로피 이름이 뭔데요? 네? 파풀 귀고리는 공속이 있네요, 방인님 그러시는데 귀고리의 공속 쓰기는 파풀 귀고리 공속 있는데 그냥 일반 귀고리도 공속 있지 않나요? 이거 모르겠네. 네 파풀 귀고리는 제가 별로 낄 생각이 없어요. 아니, 쓰레기라서. 파풀귀고리가 왜 안 좋냐면 왜 안 좋은지 알아요? 공속이랑 공속이랑 스킬 쿨감소가 너무 낮아요. 벨트는 그나마 높은데 너무 낮아서 왜 안 물리냐. 아 물리고 싶은데 안 물려요. 근데 여기 물린 사람들 트로피 안 받았대요. 뭐 없는 거지. 무기의 옵션으로 물공이 있는 건 어때요? 그 무기에 있는 옵션 물리 공격력 있죠?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나쁘지 않은 이유가 그 강화할 때 물리 공격력 붙는 거예요. 그게 무기 공격력이랑 틀려요. 여기 보시면은 저 강화돼서 물리 공격력 14라고 돼 있는 거 이게 위에 있는 681, 883 있죠? 그 무기 공격력이랑 틀린 개념이라 물리 공격력이 훨씬 세요. 그러니까 물리 공격력 14라고 해서 무기 공격력 14가 붙는 게 아니에요. 네. 물리 공격력 쪽에 그게 센 거거든요. 네. 그 뭐더라? 그래서 구강템이 비싼 이유가 구강을 띄우면은 정말 높아요. 저 밑에 달리는 물리공격력 노란색이 저기에 35까지 달리거든요. 엄청 달리는 거라. 아 더 달리나? 기억이 안 나네. 제가 9강을 만들었다 팔아버려가지고 어제는 7강이었죠
자, 메이플 원 빅뱅 패치와 패치전 공로목 수준. 아, 그쵸. 에이, 좀 센데. 허공충이 뭐야, 허공충? 야, 허공충이 뭐야? 허공이 때리는 거 맞아. 허공에다가 스킬 쓰면 적을 처치된다고? 보스가 저기 있는데 보스 한 대 때리고 이런 데 치면 적을 처치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헐, 그래요? 아무튼 길드원들은 무조건 다 매너다. 우리 길드원들은 막 한입충, 허공충 막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아, 보스에 어우씨 뭐 그런 게 있냐. 어우씨, 야, 얘 다 잡았구나. 팡이님 허공충 막혔어요. 막혔다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여러분, 분노의 바포매트 예충 10초 이거 잡아봅시다. 분노의 바포매트. 허공충 하지 마세요. 우리 여러분, 허공충 하지 마시고 자 2배 채널로 오세요. 분노의 바포매트. 아니, 허공충 하지 마시고 이거 몇 마리 잡아야 되냐? 분노 바포매트 일격 1회 했고요. 4번 처치했네요. 6번 남았네요. 6번. 아, 일격 하나만 먹고 싶다. 그죠? 씨, 그럼 트로피 905개인데 꺼내주다. 내가 안 걸려서 좋구만. 여러분들 200채널 혼돈의 바포매트 빨리 오세요. 빨리 우리 여거 6마리 잡읍시다. 여러분, 6마리 50마리까지는 제가 말 안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새벽 4시 18분인데 새벽에 좀 이렇게 미리미리 아, 우리 또 시청자분들끼리 같이 잡으면은 또 이게 또 횟수가 올라가서 뭐 트로피도 받고 굉장히 좋아요. 나쁘지 않으니까 미리미리 다들 10마리 이상 채우시고 막 이렇게 미리미리 쌓아두시면은 네 부탁 좀 드릴게요. 한번 먹어가 판이 착해진 것 같은데 네 얼굴 병신이에요. 주실게요. 똑같아요. 나대지 마세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 원래 착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욕한 이유는 원래 착한데 원래 나빴던 것처럼 얘기를 해서 욕을 한 거예요. 괜히 시비 거는 것 같아서. 나 원래 착하다니까. 나 착한 사람이야. 야, 솔직히 나는 비매너들한테만 이렇게 존나 까지 항상 그랬어. 막 선량한 사람 건들 적 없어요. 그래,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건데 나는 비매너들한테만 존나 욕해요. 다들 되게 오해하시는 거야. 야, 바포매트 이 정도 인원으로 잡으면 좀 느린다. 야, 왜 이렇게 저거 다 허공충이야? 야, 허공충 하지 마세요.
이유 이렇게 잡는 것도 안 들리지. 야, 우리가 한 마리 잡았냐? 아, 아직 좀 잡았네. 이제부터 내 중? 뭐하냐? 발샷? 차. 추방할게요, 바로. 아, 미쳤나봐. 일단 비나는 비면 행동할 거면 비는 왜 들어와. 기다려봐요. 아니, 우리 형제들이 너에게 여러분 199로 가자. 잠깐만요. 어? 야, 이기 아니었냐? 사칭 일자? 팡이 어뜻 이기도 있냐? 아유 씨발. 아 개새끼들 그냥 아주 아 사친길들 씨발남들 그냥 어뜻 개새끼들 티그 개새끼들 아이씨. 아 나 걔네 때문에 지금 미치겠어. 아 그래 우리 길동들이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할 리가 없는데. 아 걔네들 때문에 씨발 내가 욕먹는다니까. 아니 오늘 낮에도 김마루더라고. 방송 안 할 때 내가 자고 일어나서 낮 5시인가 어? 이런 잠 자고 일어났을 때 메이프트 하고 있는데 김마루로 오더니 팡이님 님네 길드원 2기에서 보스에서 한입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샷 찍어서 주세요 누가 그랬나요 그러니까 스샷을 못 찍었네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아, 나 존나 개, 파기 워트 개새끼들 그냥, 씨. 아, 저 사칭일도 어떻게 해야 돼? 저 신고 못해요? 정지처리 못하나? 저 완전 방인 수준이야, 어? 어딨냐, 허공 그 새끼. 허공 어딨어, 허공. 야, 꺼대야! 너 그런 거 하지 마. 너 내 방송에서 많이 출연하는데, 너 그런 거, 허공 그런 거 하면은, 내가 너를 못 챙겨줘. 어? 이 내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 딱 보면은 안 좋아하지. 지금 나와 그래. 이거 허공도 패치가 되겠네요 이제. 야 파니워드 그 새끼 어디냐? 파니워드. 아, 이 화살한 발샷. 저 화살한 발샷아. 파기 워트 개새. 존나 사칭들 조사버리고 싶네. 내 아저씨. 개새끼들. 파기 워트. 아, 개새끼들 그냥, 씨발. 나 미치겠네, 진짜. 아, 열받아. 워트랑 월드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저 진짜 신고 안 되나, 진짜? 아, 존나 열받네. 아, 괜히 내가 욕먹어. 일부러 비매너 행동하고 다닌다니까? 일부러 비매너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냥. 미치겠다는 거지, 그냥, 나는. 어? 아, 진짜 돌아버리겠다, 진짜. 일격 같은데, 어? 와! 야, 피 얼마 안 남으니까, 어? 야, 피 얼마 안 남으니까. 딜 팍 딴 거 봤어? 다 궁극기 아껴놨다가 궁극기 존나 막 박은 거야, 저기. 다 일격 먹으려고. 야, 이 인성들이 좀 뭐. 조용히만 기다려봐요.
아, 그래도 시청자분들이랑 적극 10마리 하니까 좀 같이 하니까 빠르네요. 네, 나쁘지 않네요. 시청자분들이랑 좀 같이 하니까 금방금방 하네요. 가자. 야, 여기 없네, 몬스터. 197. 여러분, 197로. 형이 오늘은 이벤트 안 하나요? 굳이 뭐 선물로 줄 게 없어요, 제가. 이벤트는 가끔 가다가 기분 좋을 때 하는 거고. 뭐야, 이거 젠이 안 된 거야? 아, 이거 전부 다. 여러분, 참고로 모든 보스는요, 다음 젠 7분 전에, 7분인가 8분 전에 다 사라져요. 아세요? 이게 다 끝난 게 아니고, 누가 잡은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사라진 거거든? 누가 잡은 게 아니야. 사라진 거야. 이거 이거 남은 거 있죠. 이거 9마리 남은 거는 누가 이미 치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고, 사라진 거야. 내가 볼 때는 이거 바포매트 무조건 35분 전이다. 맞지? 그러니까 저거는 이미 잡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고, 나머지는 사라진 거예요.